우리는 장 관리 좀 잘해. 장이요? 대장. 자꾸 설사할 때 없어? 가끔이야. 응? 그리고 폭식해 한 번씩? 어, 네네. 응? 먹어도 배고파? 어, 그럴 때도 있어요. 응? 그리고 원래 제사를 누가 모셨었어? 저희 제사 안 한 지 됐는데. 오래됐지? 네네. 원래 누가 모셨어? 원래 아빠 쪽에서 응? 했다가. 응. 근데 지금 다 각자야. 뿔뿔이야. 네네, 맞아요. 응? 집안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아, 네, 맞아요. 응? 다 자기네 다 잘났대. 네. 응? 그리고 다 종종꽃도 다 팔아치고 없어. 맞아요. 응? 그리고 본인의 이 박씨네가 끼가 많은 거야. 그 삼벌전이 내리고 조상 벌전이 되는 게. 그리고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있어? 어, 맞아요. 싫어요? 안 좋아해요. 응? 근데 본인도 아빠랑 똑같아지고 있어. 아, 그래요? 어, 그지? 본인 성격 아빠 닮았다 생각 안 들어? 어,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본인 낫다고 생각해? 아니, 엄마 닮은 것 같아, 성격은. 응? 응? 본인 잘 봐봐. 성격 나와, 아빠 성격. 응? 그래서 원망의 마음이 비워. 본인도 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응? 엄마는 불쌍해요? 아니요, 그렇게 응. 불쌍하지 않아요. 응. 근데 두 분이 똑같으신 거요? 응. 응?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응. 그래서 본인은 내기를 챙겨. 명예는 있어, 사주에. 공부해서 명예는 있어. 외국 나갈 생각은 없어? 아, 네, 딱히. 응?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과를 뭔 전공했어? 지금? 지금은 안경광학과. 처음에는? 옛날에 실내건축과. 왜 바꿨어? 뭐, 안 맞는 것 같아도 좀. 응? 이거는 잘 맞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응? 본인은 만인을 상대하는 사주기도 하고 응. 원래 명예 얻을 수도 있고 원래 공직자도 사주에 있어. 어... 응? 경찰도 될 수 있는 사주고 아니면 큰 공무원도 될 수도 있는 사주야. 머리는 있어. 본인이 그만큼 노력은 많이 안 해. 아, 맞아요. 응? 맞아, 맞아요. 응.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본인 어떻게 보면 본인 머리를 믿는 거지. 아, 그래서 단타야, 뭐든지. 짧게, 빨리. 어, 맞아요. 응? 그러다 보면 어때? 얕은 물만 파는 거야, 이게. 응? 그럼 나중에 언제? 30대 딱 됐을 때 후회해. 응? 공무원 같은 거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공무원 싫어? 예, 네, 딸 생각 없어요. 왜냐면 갇혀 있어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사업하고 싶어요? 네. 사업을 본인은 그 대신 서른 살 넘어서 해. 네. 응? 20대 때는 경험을 많이 써야 돼. 응? 그리고 본인 올해는 여자를 조금 멀리. 올해요? 응? 왜요? 사각기잖아, 올해는. 나한테 사각긴단 말이야. 사각긴다는 게 나쁜 거야, 내 인생에. 응? 본인 또 하나 빠지면 거기 또 빠진단 말이야. 아, 그래요. 응? 그럼 내 거를 자꾸 내려놔. 내 걸 포기하고 그쪽을 자꾸 빠진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만 조심해야지. 그 술 버릇이 본인도 술이 한 번씩 먹을 때 너무 왕창 먹는단 말이야. 많이 먹을 때 많이 먹죠. 응? 안 먹을 때 또 안 먹잖아. 그렇죠. 응? 간 관리도 잘해야 돼. 좀 한량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먹고 놀고 즐기는 거. 아, 제 성격이 그렇다고요? 본인의 집안. 아, 우리 집안이? 박신혜가. 끼가 많은 거야. 아. 응? 본인 아빠도 봐봐. 뭐 그런 거 같아요. 응? 근데 본인도 없지 않아. 네. 응? 본인 어리지? 네, 그쵸. 응? 아빠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응? 근데 네가 본인이 봐왔던 게 많죠? 네, 그쵸. 응? 본인도 마찬가지야. 지금 시작인데 30대만 딱 넘어가봐. 다른 거야. 응? 그 끼는 내 집안 내력이야. 응? 그러니까 본인도 숨은 끼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지. 응? 그래야지 큰 탈은 없지. 그리고 올해 6월달, 8월달, 9월달 이때는 여자 조심 많이 해야 돼. 6월, 8월, 9월이요? 응. 여름에? 응. 이때 잘못하면 응? 나한테 코끼는 여자가 하나가 들어오고 아...
그거 잘못하면 삼신이 먼저 치고 들어온다면 임신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절대 누굴 엮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거만 조금만 피하고. 그리고 올해 잘 지낸다 할 거 없어? 어떤 거? 시험 보는 거. 이 있어요. 두 번에 무슨 기회가 있대 올해? 시험 한 번 있긴 해요. 그리고 토익 같은 거 따는 거 있어? 아니요. 토익은 딱히 안 하려고? 안 해도 돼가지고. 그래서 올해 시험 온 하나는 있어. 아. 근데 공부 좀 해야지 운이 있는 거. 네. 운이 있다고 공부 안 한다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본인은 벼락치기 공부라 길게는 못 하는 거야. 근데 조금만 해서 올해 몰라 후반기 9월부터 12월까지는 운이 있어. 그때 뭐 하나 준비해서 하나 따놓으란 말이야. 중요한 시험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지금 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죠. 응? 그 자꾸 시력 관리 잘하래. 시력 관리요? 자꾸 눈이 한 번씩 뿌얘진단 말이야. 이게 간이 약해져서 그래. 근데 이런 것만 좀만 조심하는 게 본인한테 큰 탈은 없어. 그래도 사주의 명예와 돈은 있다 그래. 근데 너무 본인도 욕심만 앞서면 안 돼. 나도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움직여져야 되고. 그 여자를 만나면 좀 일단 올 3년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자만 만나래. 3년간이요? 지금 몇 살이야? 제가 26. 6? 그럼 딱이네. 3년이면 어쨌든 26. 지나고 나야지 이제 진짜 반려자 만나서 33살에 장가간다는 소리 나와. 그래서 딱 31살에는 내 사업 문 열고. 그게 본인이 초년운에 먹을 수 있는 거. 올해는 잘 좀 따서 뭔가 시험을 쳐서 움직여서 좋은 결과 내놓고. 그리고 음력 5월 달만 그리고 해외 나가지 말고. 외국 나가지 놀러 나가지 말 멀리 가지 말라는 거야. 아 이번 5월 달. 7월 달 되겠다. 그리고 가끔 운전하는 거 있어? 아니 운전 안 해요. 혹시나. 연어는 땄어? 있긴 한데 거의 안 해가지고 친구가 누가 몰아달라고 하든지 술 먹고 그때는 절대로다가 운전대 4월달 6월달에는 잡지 마라. 네. 그러면 본인한테 큰 탈은 없어. 그래도 본인 사주는 몰라 20대 초반에는 내 인생길에 한 번은 갈림길을 한 가지 내가 그랬잖아. 원 학교가 뭐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 길을 내가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사업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본인은 사주에 아니면 본인이 경영학과 같은 거 좀 했어도 나쁘지 않다. 아 명예 같은 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경영이나 무역 같은 거 그런 쪽 해놨으면. 근데 맞아 그만큼 공부하진 않았어. 네 맞아 열심히 해서 알았어. 초반에 근데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2년? 이제 3년째니까 이제 하려고 마음먹고 움직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해서 움직여 나면 그래도 큰 탈은 없어. 궁금한 거 있어요? 몇 개 있었는데 오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네요. 그거 뭐 올해 운은 그래. 올해는 문서운 하나 있어. 그래서 학원 문서 하나 있으니까 그거 잘 따놓고. 네. 올해는 여자 운이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거 조심은. 누구를 만나서 엮이려고 할 마음 먹지 말고. 그리고 볼 좀 센 여자가 들어와 본인한테는 꼭. 강한 여자들 그런 게 자꾸 눈에 간단 말이야. 왜 본인이 양적인 사주면서도 음적인 사주란 말이야. 또 양적인 사주한테 자꾸 끌리게 돼 있어 본인. 세고 강하고 툭툭 치는 여자가 자꾸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기가 좀 센 사람은? 그냥 팔자가 세지는 거야 본인이. 결혼할 때는 진짜 음적인 본인의 음적인 여자를 만나야지 본인이 잘 살아. 아 제가 여성스러운 사람이요? 진짜 가정적인 여자. 끼 많고 막 활달하고 그런 여자들보다 본인을 배필해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 매주해줄 수 있는 사람? 달라. 어떤 사람은 센 여자 만나서 남자를 눌러야 되는 사람도 있고 본인은 나를 눌러버린 본인은 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못 살아도 그 여자랑. 그러니까 달라. 그러니까 본인은 달래면서 진짜 여성스러운 여자 만나서
내면이 여성스러운 거야. 내 겉모습이 여성스러운 거야. 내면은 잘생겨서 것 같은데. 그렇지. 나를 보필해주고 그러니까 돈을 모아주는 사주가 있어. 아, 응. 아, 그리고 저 악몽을 좀 자주 봐요. 그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 그런 거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래. 예민해 있어서. 근데 이거는 잠깐 스쳐 지나가면 큰 탈은 없어. 그것 때문에 본인이 막 이렇게 귀신 들리고 뭐 그러지는 않았으니까. 잠깐 스쳐 지나가고 나면 큰 탈은 없고. 걔도 못된 사주는 아니야. 나쁜 사주는 아니야. 먹고 살고 난데 걔도 본인은 욕심은 있어.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욕심대로 다 갈라면 나도 노력을 해야지 그만큼 올라가는 거야. 30대 중반까지만 잘해놓으면 40대는 편안하게 조금. 금전은 진다는 소리가 나와. 아, 놀고 먹고 쓰면 없어. 그러니까 한량처럼 살지 말라고? 그렇지. 아빠처럼 그렇게 하지 마. 응? 본인도 아빠처럼 살면 어떻게 있어. 자식한테 후회되는 일을 남기는 거야. 근데 엄마도 잘했다는 소리는 못해. 왜 가정적이진 않았어. 엄마가 막 여자처럼 막 잘. 엄마도 셌단 말이야. 아주 발전. 엄마는 좀 세게. 그러면 어때. 내 가정을 다독거려 주질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는 소리는 못해. 솔직한 얘기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 근데 엄마 아빠 역할을 다 못해서 서로가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본인의 이 박신내는 조상을 받들고 그리고 박신내는 박할머니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누군가는 한량이 있다는 건 신기가 있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거를 재워줬어야 되는데 못 재운 거. 신기가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신이 왕래하는 사주지. 아. 그래서 조상을 받들어야지 신이 자지. 안 받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받든다고 그러지 않지. 이 배가 뒤집혀지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본인이 허기가 느껴지는 거. 아. 먹어도 먹어도 배가 안 채워져. 재산 안 돼서 그런가? 조상을 안 받들었어. 그런 게 자손한테 자꾸 한 번씩 스쳐 지나간단 말이야. 이제 이게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풀어내야지. 지금 본인한테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도 몰라. 왜? 지금도 안 하는데 뭐 나중에 가서 할 일은 없을 테잖아. 그렇죠. 그럼 자손들을 자꾸 치겠지. 그럼 본인도 치고 동기관들도 치고 집안도 치고 그럼 우관을 자꾸 끌어다 들을 거지. 지금은 심각한 단계가 아니니까 내 이렇게 봐주는 거야. 심각하면 구태야지. 아, 심각하지는 않아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 열중해서 올해는 좋은 결과 나면 돼. 그래놓고 어쨌든 내년 후년 가서 어디 직장 움직여서 딱 3년만 직장생활 하면서 조금 자금을 조금 모아. 그래서 딱 31살 됐을 때 뭔가 자그마하게 시작을 하라. 31살? 그럼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감사합니다. 네.